저... 아, 그렇게 얘기하지 마. 어머니가 이제 너무 놀래갖고 오셨다 그래야지. 무슨 촬영장에 뛰어드셨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무슨 경기 도중에 막 이상한 난동을 부린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. 우리 어머니께서 촬영 현장에 따님이 걱정이 돼서 살며시 문을 열고 들어오셔가지고 아니 이게 뭐하는 짓들이에요 네. 라고 어머니께서 하셨어요. 그죠? 네. 근데 한 80이 넘어가셨는데 어느 날 친구분하고 얘기하는데 보니까 아니 이제 자제분 따님 사위들은 다 박사인데 큰 따님만 박사가 아니시네 그랬는데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고. 우리 큰 딸은 연기 박사잖아요. 이야~ 그래서 내가 아 이제 우리 엄마가 이제 인정을 해주셨구나 그랬어요. 모두 사셨겠어요. 네. 아 이제 우리 엄마가 제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구나. 옛날에는 배우하고 그럴 때 내가 늦게 들어가고 뭐 밤새우고 그러잖아요. 그러면 네. 우리 엄마가 처져와서 하는 일이니까 내가 뭐 할 말은 없다만 왜 남들이 일하는 낮에 일 안 하고 저 직업은 왜 맨날 밤을 새울까 그리고 맨날 중얼거리셨거든요. 네. 들리게 중얼거리고. 아, 처음에 인정을 안 하셨군요. 네, 그런 거 그러신 것 같았어요. 안 그러시는데 요새는 또 내가 나오는 걸 그렇게 챙겨보시더라고. 아이고. 그럼 지금도 TV 보고 계실까요? 자, 윤재현 씨 어머님, 안녕하세요. 건강하시죠? 네, 안녕히 계세요. 네. 자, 우리 엄마가 조심하고 차 조심하고 막 이렇게 쫓아 나오시면서 그럴 때 어떨 때는 그러고 나 하고 들어가 막 그랬다가도 내가 차 타면서는 아, 난 참 행복하다. 아직도 우리 엄마가 건강해서 잔소리를 할 수 있어. 아, 그럼요. 그렇죠. 근데 옛날 네. 그 평창도 댁 네. 얘기하니까 생각난 건데 선생님 그때 도둑 들었었잖아요. 금수나 할 때, 아우, 나 네. 혼났어, 진짜. 근데 그때 선생님 그 말씀이 너무 웃겨. 도둑한테 뭐라고 얘기하셨었잖아요. 아, 그래요? 네, 네. 도둑이 들어왔는데? 도둑이 들어왔어요. 네. 한 서너 시쯤인가 봐. 근데 내 방에 무슨 소리가 나서 눈을 떴는데 이렇게 침대하고 그 제 장하고 얼마 안 됐는데 웬 남자가 서 있어요. 근데 사람이 순간적으로 내가 아는 남자라고 내 동생 남편이 왜 여길 들어왔지? 그러니까 그 며칠 동안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. 그러다가 그런 것 같아. 내가 소리를 내려는데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. 그런데 그 사람이 화닥닥 나가더라고. 그러니까 그때는 도둑인 걸 알았죠. 그리고 내가 안 되겠으니까 내가 도망가세요. 막 저 안 봤으니까 도망가세요. 그래야 된다고 뭐 그러는 것 같았어. 뭐 안 그러면 놀래갖고 뭐 나중에 해코잘까봐. 나 안 봤어요. 도망가세요.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내가 이 세상에 진실은 안 밝혀지는 거더라고. 우리 엄마하고 나하고 같이 우리 엄마하고 나하고 친모녀지간이거든요. 근데 그때 그 사건 현장에 네. 그 신소자 여사하고 저하고 단둘이 있었어요. 신소자 여사. 근데 내 얘기가 달라. 너무도 달라. 나는 이제 뛰어내려왔어요. 그러니까 내 방에 들어왔으니까 엄마 도둑이 들었어 그러는데 우리 엄마가 첫마디 못 일어나시더라고요. 그래서 네. 내가 엄마 그래갖고 우리 엄마 깨웠어요.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벌써 저쪽 마루문으로 나간 것 같아요.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체험관으로 나가면서 옆집 사람을 부르는 상황이었어요. 그 내가 본 현장이에요. 우리 엄마가 본 현장. 애가 말도 못하고 다리를 후두루두 떨고 서 있더라. 말도 못하고. 내가 뛰어나가서 이웃사람 무슨 여사장네 부르고 누구 부르고 다 그랬다는 거야. 그러니까 현장의 증언이 이렇게 틀린 거야. 우리 둘이 친모녀죠. 친모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본 상황이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? 야, 이게 우리 둘이 법정에서도 해결이 안 되네. 이게 해결이 안 되네. 근데 유준영 씨께서도 힐링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. 네. 그게 이제 그 옷으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푸시고 그런다는데. 오늘도 이 스키니진을 입으셨는데 그러니까요. 선생님 연세에 누가 입으시겠어요? 아니, 근데 입어도 못하잖아. 소화가 되잖아요. 네. 입고 우기고 다니면 소화가 돼요.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
김민희 같은 옷 잘 입어요. 네. 패셔니스타니까 미니 보러 이제 사라 그래 쇼핑을 내가. 아. 그리고 네가 먼저 돌.